11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걸 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닌 것.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반의사 말이 참 어렵죠.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통 합의하면 처벌하지 못한다 요거죠. 그런데 그거는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뭐가 됩니까? 합의하면 배제가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닌 거 못 찾는 거. 중요법규 12개 사안이죠. 아니면 뭐야? 음주나 이런 것들을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억. 제한속도 시속 30km 초과했대. 그거는 뭐입니까? 합의에도 처벌이 되는 사안이죠. 니언 앞질의 방법 금지 시기 장소를 위반해서 운전한 거 이것도 중요법규 12개 사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합의해도 처벌이 됩니다. 3번 이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거 이것도 뭐입니까?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고 다음에 리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했다 이것도 합의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죠. 끼어들기 금지 위반한 경우 요것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이니까 요거는 전부 다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죠.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렇네. 말이 참 어렵다 그죠? 10번 10 그러니까 10 맞아 다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그렇네요.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제를 제가 타이핑하면서 말을 꼬은다더라. 제가 스스로 꼬여버렸네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라 되겠네요. 배제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억부터 미연까지가 다 배제되는 경우네요. 그러면 다섯 개가 아니면은 뭐야?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을 하긴 했는데 만약에 지문에 충실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연계라 해야 되는데 보기에 연계가 없네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말 꼰다다가 제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배제된다는 말은 그 적용이 배제니까 합의에도 처벌한다 그 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기억부터 미연까지가 다 배제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배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이 아니라 배제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하고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가 정답률이 0%기를 제가 뭐가 잘못됐는가 봤더니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출제를 잘못했는데 이거는 좀 함정을 판다고 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취지는 아시